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렌더링 프리셋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딜리버 페이지로 넘어갔고, 여기서 타임라인 1, 언더바 29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필자는 여기 커스텀으로 갑니다. 여기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파일명은 적당한 걸 지정해줍니다. 여기서 마이 프리셋 해주겠습니다. PS 이렇게 하고 저장할 경로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싱글 파일로 갈 건데 비디오 익스포트 할 건데 포맷, MP4, 코덱, 엔코더, 프레임 레이트 29.97을 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세팅을 해주고서 그리고 오디오도 세팅을 해줍니다. AAC로 해주고 여기서는 있는 세팅을 그대로 한번 써주겠습니다. 그대로 써줄 건데, 이제 여기서 설정한 비디오와 오디오 세팅 값은 프리셋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비디오하고 오디오 세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아, 4K에 29.97프레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로 가줍니다. 여기로 가서 Save as New 프리셋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적당히 My Preset이라고 하겠습니다. IPS라고 하고 OK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 프리셋들이 이쪽에 쭉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긴 뭐 유튜브용 프리셋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필자 방금 전에 만든 My PS라는 프리셋은 또 세팅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1080이면 이런데, 나는 특정 영상, 즉 타임라인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타임라인 선택하고 나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프리셋을 적용해 줄래. 하나하나 다시 세팅하지 않고 My PS 선택해 줍니다. 그럼 My PS라는 프리셋 세팅 값이 여기에 쭉 나타납니다. 이제 바로 여기를 클릭해갖고 를 클릭해갖고 이 세팅 값으로 얘를 렌더링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프리셋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좀 변경을 해주고 싶다. 여기 뭐 퀄리티를 오토매틱을 해갖고 좀 베스트 한다든지, 또는 여기를 조금 퀄리티를 떨어뜨려주기 위해서 파일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컨스턴트 비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또 렌더링을 이렇게 걸어주고 랜드오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얘는 다시 제거해주고, 그리고 타임라인 렌더링 할때 여기 보면 렌더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엔타이어 타임라인 하면 타임라인 전체를 렌더링 하는 거고, 여기 인 아웃 레인지를 선택해 줄 경우에는 인점과 아웃점 사이의 영상만 렌더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자 정의의 렌더링 프리셋을 만들어줬는데 얘를 제거하고 싶다. 그럼 얘가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고 Delete Current Preset 얘를 선택해 줍니다. 아니면 여기 Update Current Preset도 있는데, Update Current Preset은 뭐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Quality Automatic Best로 할 거고, 다른 것도 바꿀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지금 하나만 이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했고, 또 혹시 또 오디오에서 뭐 있나 한번 보고, 없습니다. 그럼 퀄리티만 리스트릭트해서 오토매틱 베스트인데, 이렇게 바뀐 값을 이 프리셋에다가 업데이트 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 업데이트 커런트 프리셋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내용이 여기에 업데이트 되는데, 이번에는 사용자가 만든 프리셋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거할 프리셋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My PS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하고 Delete Current Preset 얘를 체크해줍니다. Delete 해줍니다. 얘 보면 영원히 프리셋을 제거할 거라고 합니다. Delete.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My PS란 프리셋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들어주고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